오늘은 폐활량 계산 공식과 폐활량 곡선의 평가, 그리고 환기장애 평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폐활량의 데이터 계산법입니다. 다음은 폐활량 곡선 평가인데요. 그 중에서도 폐활량, 노력성 호기 곡선, 시간 폐활량 호기 중간 유량과 최대 환기량을 통해서 이 곡선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량에 관한 임상적인 의의인데요. 폐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과 호흡곤란자의 폐질환 여부, 그리고 폐질환을 진단해 보고 환기 장애도의 평가까지 이러한 임상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능 검사의 데이터 계산법입니다. 폐기능 검사를 위한 데이터 계산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폐활량 곡선의 데이터 계산법입니다. 폐기량은 BTPS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요. 폐활량계로 측정한 측정 단위는 ATPS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환산하여 바로 이 BTPS로 표기하여 이제 폐기량을 알수 있는데요. 공식으로는 VBTPS는 높이 곱하기 내통 인자 곱하기 BTPS 인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 밀리미터로 표기한 이것은 높이를 말합니다. 이벨 팩터는 바로 내통 인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통 인자에는 크게 13.5리터형과 9리터형이 있었음을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내통의 단면적을 봤을 때이 13.5리터는 414 제곱센티미터이고, 그리고 9리터의 단면적을 봤을 때 207.3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기록 장치 상에서 이 높이 1mm의 움직임은 이 내통이 13.5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41.4mm의 ATPS 양의 공기가 이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VTPS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에서 이 BTPS 인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때는 이 값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토대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활량 측정 시 높이가 136mm라면 BTPS의 환산 값은 그때 13.5리터형 측정 시 온도는 20도다. 또한 BTPS 계수는 1.602로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을 가져와 보죠. 그랬을 때이 VBTPS는 높이 바로 136mm입니다. 또한 이벨 팩터는 13.5리터는 뭐였죠? 바로 41.4mm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이 BTPS 값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136 곱하기 41.4 곱하기 1.602는 바로 6204mm다. 이렇게 정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폐활량 곡선 평가입니다. 폐활량, 노력성 호기 곡선, 시간 폐활량 호기 중간 유량과 최대 환기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활량의 평가입니다. 그 전에 1회 환기량은 정상이 500ml였으며 이 값의 30%는 사각량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환기력 평가의 지표에 있어서는 바로 이 폐활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이 예측식이 있는데요. 이 볼드윈이라는 예측식에는 성별, 연령, 신장에 따라서 남녀노소 이렇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체중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체중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상치로는 80% 이상이며 구속성 환기장애는 80% 이하로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볼드윈의 예측식은 예측된 폐활량 분의 실제로 측정된 이 폐활량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폐활량 평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측정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활량 평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예비 호기량, 예비 흡기량, 최대 흡기량을 볼수 있으며, 측정 불가능한 영역에는 장기량과 기능적 장기량, 또한 총 폐기량을 측정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장기량과 기능적 장기량 같은 경우에는 스피로미터에서도 측정이 불가하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이 장기량은 직접적으로 측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총폐기량 빼기 폐활량을 해주면 이 연령과 함께 증가하거나 또한 만성폐기종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노력성 호기 곡선입니다. 이것은 폐쇄성 장애의 지표로서 그 종류에는 노력성 폐활량, 시간 폐활량, 일초율, 최대 환기 중간 유량과 꺾임 현상, 공기 지수입니다. 노력성 폐활량 FVC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한 빠르게 최대 흡기에서 최대 호기까지 호출시킨 공기량을 말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FVC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안정된 상태로 호흡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자발적으로 최대한 흡기를 하고 또한 최대한 호출을 하는 이 공기량을 바로 FVC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페리스 예측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때도 성별, 연령, 신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 또한 폐활량과 같이 체중과는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정상 치료는 80% 이상이고 폐쇄성 환기 장애일 때 폐활량과 FVC의 차이가 커짐을 알수 있습니다. 시간 폐활량입니다. 시간 폐활량은 바로 1초간의 호기 가스량을 말하는데요. 또한 그랬을 때 1초율입니다. 1초율은 1초량이 실측 폐활량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게네슬러 1초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초율은 FVC분의 FEV 1초율 곱하기 100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FVC를 나타내는 이 값이죠. 이 값분에 이 1초율을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렇게 1초율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로는 70% 이상이며 폐쇄성 환기 장애일 때는 70% 이하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대 환기 중간 유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MF라고 합니다. 이 곡선상에서 FEV의 이 1초량의 25%와 75% 사이에 호출된 공기의 평균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위로는 초당 리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MMEF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유량 점을 중심으로 하는 평균 유량을 말합니다. 또한 이 최대 환기 중간 유량은 폐활량이 감소할 때 1초율보다 좋은 기도 협착의 지표가 된다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은 3에서 5리터 포세크, 즉 이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꺾임 현상과 ATI입니다. 꺾임 현상은 폐쇄성 환기 장애의 지표입니다. 또한 이 공기 흡입 지수는 호출 운동의 시간적 요소를 더한 강제 호출 검사입니다. 그래서 FVC 노력성 폐활량 검사를 할때 에어트래핑 현상을 관찰하는데 이 에어트래핑 현상은 바로 호기가스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기관지 폐쇄 시 경련이나 분비물 때문에 일어나는 것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최대 환기량입니다. MVV. 폐쇄성 장애의 지표이며 1분간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심호흡을 통하여 얻는 환기량을 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공식으로는 이 숫자의 의미를 생각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곱하기 벨 팩터 곱하기 BTPS 팩터 곱하기 5 곱하기 11 곱하기 1000분의 1이다. 이렇게만 보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정리해보죠. 자, H는 높이였습니다. 전에도 이 폐기량을 검사할 때 H는 높이였죠. 그리고 벨 팩터는 내통의 크기에 따라 13.5리터인지 9리터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또한 이 BTPS 팩터는 이제 온도에 의해서 좌우가 되며 이 값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O는 이 12초 동안 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1분간으로 이제 변환하는 그러한 숫자이고 이 11 같은 경우에는 13.5리터를 했을 때 바로 축소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정하기 위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3.5리터형 같은 경우에는 11로 축소하고 9리터 같은 경우에는 25로 곱해주면 되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 1000분의 1은 밀리미터를 리터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MVV를 계산하는 그 단위로는 분당 리터로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벌드윈이라는 예측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성별, 연령, 체표면적, 신장, 체중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이러한 최대 환기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으로는 80에서 120 분당 리터로 나타내며 80% 이상일 때 정상으로 판정합니다.
자, 전에 배웠던 것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노력에 의해 1분간 호흡하여 얻는 최대의 공기량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총폐기량, 2번 노력성 폐활량, 3번 최대 흡기량, 4번 최대 환기량, 5번 최대 호기량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는 바로 전에 봤던 4번 최대 환기량입니다. MVV, 최대 흡기량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최대 환기량, 자발적 노력에 의해 1분간 호흡한다. 아시겠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상적 의의인데요. 폐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호흡곤란자 폐질환 여부와 폐질환 진단 또한 환기 장애도의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적 의의, 먼저 폐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입니다. 그 인자로는 연령, 나이, 신장, 키, 성별, 여자인지 남자인지, 또한 체위. 근데 체중은 영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또한 연령에 있어서는 이 폐기량이 10년에 20ml씩 감소한다는 점. 그리고 체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서고, 앉고, 눕고. 이러한 이 체위에 따라서 섰을 때가 이 폐기량의 크기가 크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1초량은 고령일수록 감소합니다. 하지만 1초율은 불변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체격에 있어서는 이제 신장, 키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곤란자 폐질환 여부를 알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폐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폐질환이 있을까요? 폐결핵, 폐기종, 폐섬유종, 만성기관지염, 그리고 천식,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폐기능 부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수술은 아닙니다. 관상동맥 하면 어떤 장기를 생각해야 되죠? 관상동맥은 심장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기장애도의 평가입니다. 그 종류에는 정상도, 그리고 구속성 환기장애, 그리고 폐쇄성 환기장애, 그리고 혼합성 환기장애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축에 해당되는 것은 폐활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1초율을 나타내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정상인의 환기 상태는 1초율이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폐활량도 80% 이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정상 범위에 해당되는 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폐쇄성 환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정상치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쇄성 환기 장애는 1초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70% 이하이죠. 하지만 폐활량은 80% 이상으로 이렇게 정상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1초율이 감소된 게 바로 폐쇄성 환기장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성 환기장애 같은 경우에는 1초율은 높으나 이 폐활량에 있어서 낮은 것, 80% 이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속성 환기장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혼합성 환기장애는 뭘까요? 1초율도 70% 이하이고 이 폐활량도 80% 이하일 때 이렇게 구속성과 폐쇄성이 이제 혼합되었다. 그래서 혼합성 환기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성 환기 장애에는 어떤 질병이 있으며, 또한 이 폐쇄성 환기 장애에는 어떤 게 질병이 있을까요? 그게 정말 질병이 많은데 막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속성 환기 장애 같은 경우에는 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성 환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합성 환기 장애 같은 경우에는 구속성과 폐쇄성이 결합된 것이니까 폐와도 관련이 있고 기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구속성 환기 장애는 바로 흉흉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 폐와 관련된 질환입니다. 폐섬유종, 폐렴, 폐결핵, 폐우렬, 폐부종, 기흉, 흉막염 이런 게 바로 구속성 환기 장애에 속하고, 폐쇄성 환기 장애는 이제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폐기종,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기도 협착이 바로 폐쇄성 환기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폐쇄성 지표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최대 환기량과 1초율, 그리고 공기 흡입 지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정상치, 폐활량은 80%, 1초율은 70%일 때 이러한 환기 장애들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곧 끝나갑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폐쇄성 환기장애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가, 최대 환기량, 나, 에어트래핑 인덱스, 다, 1초율, 라,
퍼센트 폐활량 나, 가나다, 나라, 가다, 라, 가나다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가나다입니다. 최대 환기량 나, 에어트래핑 인덱스, 이게 바로 ATI, 공기 흡입 지수입니다. 그리고 다 1초율이 바로 이 폐쇄성 환기 장애의 지표로 사용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폐기능 중 1초율이 증가하는 질병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폐렴, 2번 기관지염, 3번 기도협착, 4번 폐기종, 5번 폐쇄성 환기장애. 정답은 1번 폐렴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1초율이 증가하는 것은 구속성 환기장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구속성은 뭐였죠? 이 네 가지였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었죠? 여긴 정상이고 여기는 저희가 폐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게 폐쇄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고, 그럼 제가 폐쇄성은 뭐라고 했죠? 기도와 관련이 있다. 그랬을 때 기관지염, 기도협착, 폐기종,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1초율이 증가하는 질병이다. 그러면 구속성 환기장애는 바로 이 폐렴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치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폐활량은 80% 이상, 1초율은 70% 이상, 예비 환기율은 85에서 95%, 최대 환기량은 80% 이상, ATI, 에어트래핑 인덱스는 50% 이상, 노력성 폐활량은 70% 이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